작은 산골짜기 사이로. 저는 단 한 번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. 오히려 늘 살고 싶었는데.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. 저 좀 자고 갈게요. 여기 호텔 아니고 병원이거든요. 꼭 피를 흘려야지만 응급환자 아니니까. 우주 씨 돕고 싶습니다. 자, 분석 시작해볼까? 참 감성적이고 듬직하니 반전미도 있는데. 장아리 씨 신원보증인 윤재영입니다. 머리도 좋고 편안하긴 한데. 바람직한 비주얼에 참 반듯한데. 오냐오냐 하니까. 어! 언제 크시겠어요? 답이 없네. 패스! 요즘 저 젊은 놈들 말이야,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뭘 시키면 안 된다, 어? 뭘 시키면 힘들다, 어? 나 때는 말이야,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다 알아서 기고 찾아서 일하고 그렇게 했다고, 어?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눈을 깜빡거려? 얼음! 꿈이라고요?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? 꿈속에서 사람들 소원도 들어주고 한도 풀어주는 꿈속의 고민 해결사라고나 할까? 회장하겠습니다. 빨리 움직여! 야! 너 거기서! 표창 한번 눌러오세요.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들어보자. 결정적으로 너랑 밥 먹기가 싫어졌어. 어? 뭐 하자는 거야 진짜! 불행은 눈이 없어요. 그냥 랜덤으로 상대를 고를 뿐이에요. 두 번 다시는 너 없이 혼자 있지 않을 거야. 다시 시작하고 싶어. 우리 연애하자 김혜경. 놀랬니? 운명 믿으세요? 그럼 그놈이 진짜 운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?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! 괜찮으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?